네, 안녕하세요. 빌투군입니다. 드래곤 퀘스트 조금 설정 같은 거 바꿨습니다. 네, 이런 걸로 조작하느니 이제 LR로 하는 게 낫다는 사실을 알았어. 네, 빨리 합시다. 네, 이렇게 하는 게 빨라. 맞아, 이 마을은 나의 것임. 드래곤 퀘스트에서 용사는 뭐다? 강도란 동음이어다. 동음이인가? 아니지. 동이? 에? 뭐라고 해야지? 네, 몰라.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여긴 뭐야? 외양간이야? 아이템 없냐? 아이템 내놔 이것들아. 없나봐. 몰라. 이번엔 맵이 넓어가지고 아이템 찾기가 귀찮은 대신에 뭔가 맵에서 중요한 아이템 안 나온다는 것 같아. 여기 안 열려. 야야 열어 열어. 용사님이 왔는데 문.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는. 에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이게? 이 나무의 뿌리에서 뭔가 신비한 힘이 느껴진다. 뭐? 예, 이거 봐 빌트. 예, 건강히 잘 자라고 있어. 틀림없이 마을 최고의 말이야. 그렇군. 이 세계 로토 제타시아에는 생명의 나무라고 불리는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먼 옛날부터 대지에 은혜를 베풀고 있다. 이 나무도 생명의 나무랑 마찬가지로 옛날부터 존재한다고 해서 확실히 신비한 모습이야. 이 특혜는 뭐 모두 축하해주는 건 좋은데 뭔가 조금 부끄러워. 빨리 빌트 집으로 가자. 페로라 아줌마가 기다려. 빌트야 미안한데 우리 말이 풀을 먹어가지고 움직일 것 같지가 않아. 뭔 길을 다 처맞고 있어. 이분은 또 뭐야? 어머, 소문의 빌트네. 에마를 잘 지켜줘야 된다. 네 마누라가 될지도 몰라. 아, 또 그 얘기야? 어머, 얼굴이 새빨갛구나. 아주 마음이 없진 않은가 봐. 젊은 건 좋다. 이분은 잘 왔어. 지금 너랑 에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무슨 얘기냐고.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야, 아까도 말했는지 스캔들이 퍼져가고 있어. 아, 나는 왜 자꾸 아날로그 패드로 시점을 조작하려고 그러냐? 네, 오토 끄고 이렇게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 이 게임. 야, 근데 저번 편에 너무 밝기를 세게 하고 녹화했어. 얘는 또 뭐냐? 너 뭐하냐? 끝이야 그게? 또 뭐냐? 길 막. 뭔 마을이 다 길이 막혔어. 아니 저것은 항아리. 야자 스트레스 해소. 6골드를 손에 넣었다. 좋았어. 쟤는 뒤에서 이걸 다 보고 있을 텐데 왜 방치할까? 쟤도 한패인 것인가? 한편이야. 저 빌트 어때? 교회에서 기도라도 하고 가면 어떠냐? 천천히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을 때는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 돼. 여기가 교회냐? 신앙생활을 하자. 네가 무사한 것도 시내 바위에 있는 대지의 정령님 덕분이야. 정령님이 돌을 막을 사람들을 지켜주는 거야. 알겠니 빌트. 매일 먹을 양식을 주시는 대지의 정령님에게 기도를 좀 해봐라. 그렇군. 짜짜라 짜짜. 교회에 내가 뭔가 챙길 게 없을 거 아니야. 얘 처벌받는 거 아니야? 어자 해독초를 입수했다. 좋았어. 좋긴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빌트 기도하러 왔니? 아니 털러 왔는데? 좋은 마음가짐이야. 그럼 합시다. 기도를 한다. 기도를 하면 세이브가 되는 거야. 득회는 독의 치료, 살려준다, 저주를 푼다, 부활의 주문. 뭐 사니까 초의 특전이라고 뭐가 들어있어요. 뭐 아이템 좋은 게 근데 안 쓸라고.
쓰면 쉬워지잖아. 예. 세이브가 됐어. 벌써 내가 여기 42분이나 있니? 아, 세팅하고 그러느라. 그쵸, 자, 아예. 어이, 저 광원 효과를 봐라. 이 문은 왜 안 열려? 뭐야, 열리는 문과 안 열리는 문의 기준이 뭐냐? 나는 모르겠어요. 결국 이쪽 문 아니야, 저거? 에이. 뭔가 나중에 다시 열쇠를 가지고 다시 와야 될 것 같다, 이 동네. 아이씨, 말, 나무. 님들은 또 뭡니까? 구해줘서 고마워. 경규구나, 너. 내가 커지면 빌트처럼 강해지고 싶어. 해냈구나, 둘 다. 이걸로 둘 다 어른이야.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또 뭡니까? 어머, 빌트랑 애만해. 촌장님한테 일이 있니? 촌장님은 지금 집에 있어. 말은 안 하시는데 손녀딸 에마가 걱정이라 촌장님이 미칠 것 같았대. 그랬군. 그렇군. 방안이 다 보이는데. 촌장이 뭘 이제 와서 나무봉을 주고 있어. 저 노송나무봉이라고 듣게 전통의 쓰레기 무기 제일 약한 거. 이거 봐, 저 몽둥이를 봐라. 필요 없어. 예, 당분간은 그냥 이걸로 하죠. 이제 냄비 뚜껑. 예, 듣기는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그냥 느긋하게, 느긋하게 가는 거. 아우 좋아라. 예, 참고로 뭔가 화질이 구릴 수가 있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제 컴퓨터에 사양이 딸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녹화하는 것도 기적이야, 이 장계로. 어! 파괴자. 모든 것을 파괴한다. 아,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강을 흘러가면은 뭐가 있지 않을까. 여기로 들어가면 뭔가 숨겨진 동굴이 있지 않아? 없네. 괜히 왔어. 괜히 왔어. 너도 젖어. 너도. 나만 죽을 수 없어. 너도 이리 오세요. 안 오는 거 봐라, 저. 안 오잖아, 쟤. 좋았어. 이제 뭐 슬슬 마을은 다 털어버린 거 아닌가? 뭐, 아이씨. 이게 뭐 천장에도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참. 아니, 뭔 마을이 이렇게 방대하냐? 마을이 너무 방대하다. 아, 아직도 익숙하지 않네. 어! 이런 걸 하나하나 다 털어줘야 된다. 티끌모아 태산이다. 어! 파괴자. 아, 경규 어머님. 잠깐만, 이거 뭐야. 우리 애는 우리 애를 마물한테서 지켜줘서 고마워. 빌트도 무사해서 다행이야. 왜 몸을 꼬시죠? 왜 꼬시지? 아씨, 길을 모르겠어. 아예 잠깐, 저쪽 촌장집이지. 아예 지도맨. 예, 교회랑 촌장집이랑 여기 촌장집을 털자. 너희 할아버지 집을 털 거야 내가 지금부터. 내 것은 나의 것. 이것도 나의 것. 내놔. 과장청 파괴자. 뭐야? 야,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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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닿는 것마다 다 박살나냐, 얘는. 괴력의 소유자. 예, 빌트 에마야. 그리고 무사히 성인식을 끝내서 다행이다. 이걸로 너희들도 어른이 된 거야. 뭐, 이제 빌트랑 같이 된 에마가, 예, 함께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예? 또 그 얘기냐? 할아버지도 참. 쟤 혹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닐까? 관심이 없는 게 아닐까, 사실. 와장청청청. 여기가 에마방이? 그렇군, 에마방이. 오!
털어버리자. 100% 뭐가 있다 여기. 뭐냐, 왜 아무것도 없냐. 뭐야, 왜 아무것도 없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창문으로 뛰어나가나? 아이, 여긴 존재 의미가 뭐냐. 이 방의 의미는 대체. 몰라, 아이, 나가자. 촌장은 거지였다. 청렴한 분이야. 재산이 없어서. 알고 보니 재산이 없으셨다. 네, 저분은 또 뭐냐. 아이고 뭐니! 죄송합니다. 네, 너의 조부 태호는 너를 데리고 낚시를 자주 하러 왔었는데 큰 폭포에서 보이는 강에 뭐 삼각바위에 앉아가지고 태호를 보고 있는 너의 모습이 지금도 보인다. 아주 순수하고 귀여운 애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태호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손오반 할아버지 죽었어? 안돼. 오반 손오반 할아버지. 얘 뭐하냐 진짜. 이것도 박살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큰 건 안 되는구나. 여기가 우리 집인가. 우리 집인가. 아이고 뭐니요. 에! 들켰어. 증거인멸, 증거인멸. 어, 증거인멸. 야, 야, 야. 증거를 인멸합시다. 여기 또 뭐가 없냐? 아씨, 카메라인 걸 더럽네, 진짜. 에어, 빌테랑 에만해. 들었어. 성인식을 끝냈다면서 너희들도 이제 어른이구나. 이제부터 안 좋은 일도 있고, 재밌는 일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을 테니까 뭐 즐겨봐. 즐기다 보면 길이 열릴 것이오. 그렇구나. 원래 득혜는 뭐 도저히 뭐 이제 세계를 구하는 건지 마는 건지 되게 쓸데없는 짓을 하다 보면은 세계가 구해지는 뭐 그런 게임이에요 그냥. 에 자택이 저기야? 어, 이게 외양간이네. 뭔가 저기 장사하는 집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상점이네. 이런 데 가야 돼. 안녕하세요. 어, 빌트 에마도 같이 왔구나. 네, 빌트랑 둘 다 무사히 의식을 끝냈어요. 어, 그렇게 기쁜 표정을 짓다니 너희들 진짜 사이가 좋구나. 물건을 팔어! 이 문은 열리네. 저 뒤에서 이렇게 쳐들어가면 뭐가 있지 않을까. 에? 아이씨, 뭐 막혔네? 그러면은 이제 뭐 없는 것 같아. 이제 뭐 저런 데로 올라갈 수가 있나? 여기 아까 다시 봅시다. 얘. 너 몬스터 안 잡고 뭐 하는 거냐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얘. 원래 득혜는 몬스터보다 장비야. 레벨보다 장비야. 가자. 득혜는 장비빨이다. 저쪽에도 또 뭐가 있네? 그러네. 저쪽에도 뭐가 있네. 헤이. 이쪽인가? 네, 이쪽으로 가보자. 에이, 폭포잖아. 가자. 저게 뭐가 있네, 저거. 가자. 가자. 이건 뭐냐. 문에 열쇠가 잠겨있다. 마을의 재산이 저기 있구나. 제가 나중에 와서 털어드리겠습니다. 이 위에도 집이 있네. 왕왕. 아이씨, 깜짝이야. 여기가 우리 집인가? 아닌데? 좋았어, 가자. 뭐냐, 이런 거. 아! 호박 파괴자. 뭐 하십니까? 신의 바위는 신성한 장소야. 설마 신의 바위에서 마무리 나올 줄은. 뭔가 불길해, 이거.
최근 밖에도 마물이 늘어난 것 같아.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성인식인가? 그립다. 몇십 년 전인데 나도 했어. 아직 이 아줌마랑 만나기 전에. 뭐 내가 놓친 게 있나? 저쪽이 우리 집이구나. 왜 우리 집은 저렇게 구석에 있냐? 햇빛이 잘 드나 저 집이? 어딘가에 이동할 거면은 말을 타야 돼. 인간보다 빨로. 그러니까 빌트도 말을 잘 탔잖아. 남자면은 말을 잘 타야 돼요. 그렇군. 그 이런 것도 조사하면 뭐가 나왔었는데 옛날에. 이제 안 되네. 항아리 더 없니? 가장 참. 어, 책이다. 첫 말. 내가 나는 말에 탄 적이 없다. 모두 편리하다고 하는데 큰 우마는 무서워가지고. 하지만 얼마 전에 처음 타보니까 굉장히 빠르고 이제까지 타지 않은 걸 후회했다. 거기다 이제 말을 부르는 종을 울리면 바로 뛰어온다. 그리고 귀엽다. 비바 말. 이제 말 없이 생활할 수가 없다. 말빠였군. 말빠였어. 저 집이 자택인가? 저게 우리 집이야? 아닌데? 이 위가 우리 집 같은데? 뭔가 우리 집에도 뭔가 숨겨둔 게 있지 않을까? 뭐 이거 봐. 이 양계장을 봐라죠. 이거는 100% 뭐가 숨겨져 있다. 여기다. 아이씨 왜 이렇게 안 돼? 점프. 오! 10종의 아이템을 모아서 칭호를 받았다. 왜 이런 걸 보물상자를 50골드 비상금. 이거 혹시 엄마의 비상금 아니야? 호박을 파괴하... 아니 좋아서 파괴 하죠. 자 가자. 여긴 또 뭐가 있냐. 호박이 있고 파괴하자. 호박 파괴자. 과장창. 뭔가 여기도 아이템이 없냐? 혹시 지붕에서 지붕으로 점프가 되는 거 아니? 한번 해보자. 네,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임이다. 듣기에는. 저기 점프가 되지 않나? 허잉! 아이씨 안돼. 포기. 빠른 포기. 이쪽 구석에 뭐가 있지 않을까? 없네. 어! 어자 10골드. 얼마냐 돈? 115골드. 어. 이 마을의 재산을 내가 다 털어버렸어. 엄마다. 야 빌트 잘 왔어. 무사히 성인식을 끝냈구나. 도중에 소문이 다 났어. 우리 빌트가 MR을 방해하지 않았니? 많이 했지 내가. 쟤한테 다 떠넘겼지. 아니요. 저기 페루라 아줌마 들어봐요. 빌트가 굉장해요. 시내바위 정상에서 마무리 우리를 공격했는데 저는 절벽에서 떨어질 뻔했거든요. 그럴 때 빌트의 멍에서 빛이 빵 나오더니만 번개가 마무리 직격을 해가지고 마치 빌트가 번개를 부른 것처럼. 뭐라고? 빌트의 멍이 빗나가지고 마무리 물러났어? 아 그랬구나. 네, 이분도 예쁜 분이야. 이거 이 마을이 전체적으로 미인의 비중이 높다.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할아버지가 말한 대로 운명은 거스를 수가 없구나. 드디어 그때가 온 거야. 빌트야 이걸 받아가라. 이게 뭡니까? 네가 성인 의식을 끝내면은 이걸 주라고 할아버지가 부탁을 하셨어. 실은 16년 전에 마을에 모두한테는 말 안 하고 계속 있었는데 빌트 너는 용사의 환생이다. 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용사. 용사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왜 몰라? 너는 큰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고 할아버지가 계속 그러셨다. 일단 성의식을 끝내면은 북쪽 나라 델칸달로 가보라고 했어. 델카달이구나, 델카달. 북쪽 나라 델카달로 가보라고 했어. 그리고 왕한테 이 장식을 보여주면은 모든 게 밝혀진대. 그러니까 너는 용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 마을을 나가가지고 델카달로 가야 돼. 그런. 자, 그럼 내일부터 당분간 못 만나니까 오늘 밤 엄마가 맛있는 거 다 만들어 줄게. 나는 용사의 환생이다. 갑자기 밝혀진 사실에 빌터는 불안과 기대 속에서 잠을 들지 못했다. 그리고 또로로로로 또 아야 이거 밤새는 소리가 있는데 드래곤께서 아직 밤이 안 샜구나. 왠지 이상하더라. 일단 집을 텁시다. 우리 집이니까 괜찮겠지.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 천 옷을 입수했다. 또 없냐? 창고. 그렇군, 창고가 있군. 야, 우리 집 잘 살잖아. 잘 사는 집이네. 좋았어. 여기도 뭔가 숨겨놨겠지? 좋았어. 이거 봐, 있잖아. 10골드. 엄마의 비상금. 내 비상금. 내 건가? 아이씨. 좋았어. 가자, 엄마. 엄마. 엄마, 여기도. 이것도. 약초. 빌트야, 눈이 떠졌구나. 너무 갑작스런 얘기라 잠이 안 오는구나. 이럴 땐 산보라도 하면서 기분을 진정시켜야 돼. 반바람이라도 맞고 와라. 과연 그럴까? 책을 보면 잠이 오지 않을까? 나가서 뭔가 해야지 뭐가 끝난다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사람도 없고. 에이씨, 잠겼어. 다들 자는구만. 자면 어쩔 수 없지. 저쪽으로 가라는 거야. 가자. 저봐, 저기 있잖아. 어이. 빌트도 잠이 안 오는구나. 나도 잠이 안 와가지고. 저기 이 나무 기억하니? 어릴 때 이 나무에 스커프가 걸려가지고 내가 울었잖아. 그런데 빌트가 어떻게 마을을 돌아다녀가지고. 아, 그러니까 성인 의식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네. 나 어릴 때부터 변함이 없어. 나는 빌트는 이 마을에서 계속 모두 함께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용사의 환생이라고 페루라 아줌마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놀랐어. 그냥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마을 쩔지 않냐? 할아버지한테도 들은 적이 있어. 옛날에 세계가 만물에 휩싸여가지고 큰일이 났을 때 용사가 나타나가지고 세계를 구했대. 그리고 그 후에 용사는 별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세계를 보고 계신대. 저거봐, 저 별이야. 저 사조성 아니야? 사조성? 보면 죽는다는 사조성 아니야? 북두의 꾼. 빌트가 용사라 뭔가 믿을 수가 없어. 하지만 데카달에 가면은 모든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난 집으로 갈게. 다들 걱정하고 있어. 큰일 났다. 사조성을 봐버렸어. 저기 빌트야. 쟤 우냐? 빌트는 집에 돌아가서 잤다. 그 와중에 잠은 자네. 그리고 날이 밝았다. 그 와중에 잠은 잘 자네. 이상한 놈이야, 쟤. 저런 일이 있는데 잠이 오니? 지금 잠이 옵니까? 옷이 좀 구리다.
정말로 훌륭해졌어. 그 모습을 할아버지한테도 보여드리고 싶었다. 이 옷은 아니야 좀. 빌트야 잊으면 안 돼. 너는 마을에서 가장 용맹한 할아버지의 손자야.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너라면은 넘어설 거라고 엄마는 믿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 그러니까 빌트야, 그 네 짐 속에 내가 돈을 넣어놨어요. 어? 델카달 왕국으로 가기 전에 마을의 도구점에서 여행의 준비를 하고 가도록 해. 자, 마을의 모두도 너의 여행을 보내주려고 모여있어. 준비가 되면은 너도 와. 아니 이럴 수가. 엄마의 용돈, 엄마의 사랑이 담긴 용돈. 좋았어. 아, 어디 한번 보자. 도구. 에? 225길. 100길밖에 안 줬어? 100길 가지고 뭐야? 야, 이 아줌마야 어디 갔어? 야, 100길. 500길은 줘야지. 당신 또 뭐야? 예, 페루라한테서 들었다. 여행에 가는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면 아직 젊은데 참. 판을 이렇게 해가지고 강을 넘어가면 도구점이 있어요. 거기서 준비 좀 해가. 준비를 끝내면은 북쪽 입구로 가봐. 페루라는 모두 너희들을 보내주려고 기다리고 있어. 우리 엄마랑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 내가 아까 먹었던가? 이거 뭐가 걸렸어? 아 이거 내가 안 먹었네? 그렇군. 이게 마을 사람들하고 모두 얘기를 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랑 얘기가 달라져. 알겠냐 빌트? 강해지고 싶으면 마무라고 싸워가지고 경험치를 쌓아야 돼. 단지 자신하고 강한 마무라고 싸우다가 위험해지면 도망치는 것도 중요해. 그렇지. 도망이 중요하다. 이렇게 빨리 여행을 떠날 줄은 몰랐다. 도구점에서 무기를 사러 가면 어떠냐? 참고로 무기나 방어구는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 장비를 해야 된단다. 특히 원부터 나온 대사야 저거. 원부터 꼭 나와. 아 빌트는 이제부터 델카달로 간다며. 고맙다. 아예 부럽다. 델카달 왕국은 이 마을을 나가가지고 북쪽으로 가면 있어. 굉장히 멀대. 하지만 돌마을하고 다르게 사람이 되게 많대. 굉장히 번화하대. 경주 어머님. 예, 빌트야 뭐 좀 불안해지면 언제든 마을로 돌아와. 모두 너희 가족이니까. 여차하면 쉬는 것도 중요해. 피곤하면은 돌마을로 돌아와라. 엄마 집에서 쉬다가. 이 마을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됩니까? 여기서? 나 여기서 살면 안 되니? 이 집은 또 뭐야? 뭔가. 루키 왜 그래? 누가 왔니? 에마. 미안해. 가라고 해. 지금은 만나고 싶지 않아. 만나고 싶지 않으면 창문으로 보면 되지 뭐. 뭔가 좀 주민이 안 되냐 이거? 창문 좀. 예, 안 비네? 이쪽 창문인가? 어딨니 아재? 어 보인다. 야야야 창문. 아이 뭐야 이게. 뭔가 이게 안 되네? 어 엥? 뭔가 아 예,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줄 뭐야.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아이 뭐야 임마. 아이 뭐 만들잖아 쟤. 뭐야 왜 호박씨 까먹나? 땅콩을 까먹는 게 아닐까. 그렇군. 땅콩을 까먹는 거였어. 이제야 좀 카메라 조작에 익숙해졌다. 좋았어 이제. 북쪽으로 가랬지? 북쪽으로 가기 전에 교회에 갑시다. 교회 가서 세이브. 아 뭐야 여기가 아니잖아. 아 마을 되게 넓어. 이번 편은 마을만 탐방하고 끝나게 생겼다 이거. 그럽시다. 뭐 이번 편은 마을만 하자니. 기도를 합시다 이제. 혹시나 녹화가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세이브는 여러 개로.
세이브는 여러 개 해야 돼. 갑시다. 좋았어, 이제. 이 사람하고 내가 말을 했던가? 아니, 안녕하세요. 여행 가기 전에 기도라고 하고 와라. 기도하고 가. 기도를 하면은 마물한테 당해도 교회에서 다시 할 수가 있어. 기도를 자주 해야 돼. 그렇군. 무기점이 어디더라? 아유, 놀랐어요. 이 옷은 니 할아버지 태오가 입던 옷이야. 마치 태오를 보는 것 같다. 옛날 태오는 그 옷을 입고 세계를 모험을 했대요. 너도 태오랑 같은 길을 걷는구나. 네가 모험을 나간다고 듣고 에마가 계속 집에 틀어박혀서 뭔가 한대? 걔 땅콩 먹던데? 좋아, 쇼핑하러 가자. 빌트야, 여행이 나가는구나. 바깥엔 마물이 많아서 위험하니까 준비를 하고 가. 여기는 상점입니다. 약초, 독초, 예,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냄비 뚜껑 있잖아. 아니 뭐 쓰레기 같은 걸 팔고 있어. 노송나무봉, 냄비 뚜껑 있어 다 이거. 반다나 뭐 일밖에 안 들어. 이거 안 사야 해. 일 가지고는 뭔가 변하는 게 없다. 여행자의 옷 이걸 사야 되나? 네, 왜냐면 득회는 방어구야. 천옷 가지고 뭐가 안 될 거 아니야. 천옷은 안 되니까. 띠용. 득회는 방어빨이다. 아, 예, 안 사요. 네, 득회는 방어빨이다. 여행자의 옷 이거 삽시다. 드디어. 됐어요. 띠용. 네, 된 거 같아 이제. 이 마을 사람들도 이제 거의 다 만났잖아 내가. 에마 언니가 계속 울더라고. 빌트랑 헤어지는 게 싫은가 봐. 하지만 미소로 보내주겠대. 그렇군. 야야, 그냥 나 여행 안 가면 안 되니? 아 진짜 이거 이 마을 사람들이 진짜. 이쪽으로 가졌잖아. 빌트야, 여행에 가기 전에 거기 도구 좀 해서 물건 좀 사가라. 약초를 많이 사가야 된다. 다섯 개나 있어요. 싸우면서 위험해지면 약초로 체력을 회복하면 돼. 약초는 모험에 빼놓을 수가 없단다. 그냥 가. 요새 득회는 전멸당해도 돈이 안 줄어. 네, 빌트, 마을에서 나간다면서 마을 모두가 북쪽 입구에서 기다려. 네가 없는 것도 참 외롭다. 뭐야, 여기가 북쪽이 아니었어? 얘 남쪽이네? 뭐야? 그러네? 여기도 뭐가 이렇게 길이 있는 거야? 아닌데? 뭐야, 이게. 여기 또 뭐였어? 쏴쏴쏴쏴. 마을 탐방. 여기 또 뭐야? 여기 뭔가 대박이 있을 것 같아. 왜 이렇게 깁니까? 어! 이것은 마을의 비밀창고. 에이! 아, 이거 두고 갈 뻔 했잖아. 실골드. 속도의 씨앗. 어, 저런 거. 구리광소. 그래,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어디냐, 근데. 저기로 나가면 되는 건가? 달리 없나? 여기가 아까 내가 올라온 데지. 저기로 나가면 되겠지. 아 대박이야. 까먹을 뻔했어. 뭐야 여긴. 뭐야 여기. 에? 여기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잘 가면? 어! 어! 아이씨! 아 내가 볼 때 저기 뭐가 있어. 아이! 아, 재도전해야 돼? 아이, 뭐 이런, 그지 같은. 재도전. 괜찮습니다. 특회에서 무의미한 짓은 없어. 야,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야, 내가 볼 때 저기 100% 뭐가 있어.
게임 한두 번 해보냐. 머릿결 찰랑거리는 거 봐라. 딴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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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따란. 아, 조심해서 가야 되냐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게. 야! 아이씨 이게 진짜 어 아, 없나? 내가 헛질하는 거? 뭔가 계단 같이 생긴 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있지 않을까? 나 삽질하는 것 같아 이거? 에? 에잉? 뭐야 이거. 삽질이었어. 죄송합니다. 삽질이었습니다. 삽질이었음을 인정하고. 아 진짜 마을 더럽게 크네. 막 퀘스트 주는 사람 없냐? 퀘스트가 있다 그랬는데? 저건가? 아씨 마을 아직도 적응이 안 돼. 퀘스트 주는 사람 있다 그랬는데 여기. 아씨 어디야 아이. 아 진짜 모르겠다 이거. 에 죄송합니다. 길치라서 죄송합니다.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아. 어 이거 봐. 예. 아이 비켜 이 새끼들아. 저 말 키우는 사람이 뭔가 퀘스트를 주는 게 아닐까. 아이, 왜 자꾸 걸리냐. 미안하다 빌트 말이. 아이씨 이게 길막 진막하던 놈들 아니에요. 에이 저 뭐야 저기 퀘스트 있다 퀘스트. 아 큰일났다 이거 어떡하냐. 어 빌트네? 예 마침 잘 왔어. 하나만 부탁을 들어줘. 실은 내가 아들이랑 놀 때 걔가 소중히 여기던 그 바람배기 깃털을 내가 잃어버렸어. 운 좋게 너희 집 이게 지붕에 걸렸나 본데 난 높은 데를 싫어하거든? 나 대신에 올라가서 좀 가져오지 않을래? 예. 꿈, 예, 꿈을 보는 풀. 아, 이거라도 하자. 아, 이번 편이 되게 실속이 없네. 점프해가지고 올라가. 이 사람이 퀘스트를 준다. 우리 집이 어디였더라? 우리 집이 저 집인데? 아니 우리 집은 저쪽인데? 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아 니네 집이 막 니네 집을 말하는 거구나 이게. 여기도 뭐가 있었냐? 어 저거 봐 있잖아. 자, 엥? 깨끗한 가지. 엥? 저기 있네? 저거 우리 집이네? 아 우리 집을 말하는 거였구나. 우리 집에 어떻게 올라가? 서울. 아씨 편집을 좀 해야되나? 모르겠다. 아니 어떻게 가 이걸. 다락방에서 나가야되나? 아니지 아니지. 이걸 말하는건가? 이 집이었던가? 이 집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저거 봐 저거 저거. 우리 집 집이 두 채야? 어 여깄네 이거네. 에이 집이 두 채였어. 개부자. 야 찾아왔어 임마. 어 빌트 찾아왔니? 예. 나 좀 줘라. 어 고마워. 이걸로 우리 아들이 슬퍼하는 걸 안 봐도 돼. 이거는 답내다 받아줘. 꿈보는 풀을 받았다. 예, 좋은 거 알려줄게. 나같이 힘들어하는 사람은 머리 위에 보라색이 보라색 말풍선이 떠요.
이제부터 그런 사람 보면은 도와줘. 도와주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뭐 부탁이 있다고 해서 바로 들어줄 필요는 없어. 시간이 있을 때 조금씩 해주면 돼. 그럼 고맙다 빌트. 모두에게 잘해줘라라는 뭐 교회 마을의 가르침을 잊지 마. 됐어. 아이 깜짝이야. 이제 갈 때가 되었어. 갈 때 됐는데 어디가 북쪽이냐 이거. 이거 좀 마을에. 나는 이거 왜 그걸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침반이. 나 같은 놈은 나침반이 없으면 길을 못 찾아요. 아이. 좋았어. 점프로 뛰어내려. 저기 다 기다리고 있는 이쪽으로 가는 거였구나 원래. 좋았어. 여기다. 가자 이제. 이제 출발하는구나. 이제 얼마 동안 마을에 돌아오지 못할지도 몰라. 마을 사람들한테 인사는 다 했니? 이 마을은 이제 다 기억했니? 출발해도 되지 이제. 네. 알았어 자카. 이렇게 빨리 여행을 떠나게 되다니. 너의 할아버지 태오도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태오한테. 태우가 너를 죽고 나서 아니 데려온 게 그 16년 전. 지금 되게 말술수하지 않았냐 당신? 지금 치명력의 말술수를 했는데 너? 극히 보통의 애라고 생각했던 네가 설마 용사의 환생이었다니. 용사는 전설의 영웅이야. 그 옛날에 큰 어둠을 해치우고 세계를 구한 인물이다. 네가 그런 큰 사람의 환상이라면은 아니 네가 그런 큰 사람의 환상 같지는 않은데 뭐 태우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겠지 뭐. 이 사람 왜 이래? 데카달 왕을 만나면은 마을에 대해서 잘 부탁한다고 해줘라. 용사님을 기른 마을이라고 왕이 뭔가 좋은 걸 줄지도 몰라. 촌장님 그거는 좀. 아하 농담이에요 농담. 어쨌든 빌트야 이제 너한테는 앞으로도 상상도 못할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고향을 떠나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너도 이 로토 제타시아의 지도를 주마. 아 길을 잃으면 이걸 봐봐. 지도를 받았다. 풀 먹던 말 아니니? 이 말도 너한테 주마. 마을 최고의 말이야 이게. 네, 마을을 나가가지고 북쪽으로 쭉 가면 델카다리야. 네, 빌트야 너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힘든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 야 이러면 마을로 다시 돌아가기 싫어지잖아. 빌트 열심히 해봐. 빌트야. 아 가기 싫어. 이거 받아가. 어제 내가 네가 여행 간다고 듣고 만든 거야. 빌트는 엠마의 부적을 받았다. 델카달 왕국은 마을을 나가서 북쪽에 있어. 마을 바깥에는 마물이 나와서 위험하니까 이거를 몸에 가지고 다녀. 어떤 사명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어딜 가도 이 마을을 잊지 마. 반드시 건강하게 돌아와야 돼 빌트야. 가자. 야 세이브 하고 싶다. 야 세이브가 하고 싶어요. 난 마을로 돌아갈 거야. 마을로. 아이씨 지금 설명이 나왔는데 몰라. 돌아왔습니다. 야 로딩이 길잖아. 아니 그러면은 세이브하고 다음에 이어서 합시다.